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희정씨네 집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새 집을 인테리어 공사하느라고 보관이사를 2주 동안 하고 이동할 예정이라서 한 3평 정도 되는 이 방 하나에서 고양이 4마리랑 생존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찍을 받침대도 없어가지고 지금 고양이 밥그릇에다가 카메라 올리고 찍고 있거든요. 고맙네. 요 2주간 또 엄청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진짜 빡치는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보통 전세금은 억단위잖아요. 저도 억단위에 돈을 돌려받아서 은행에다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영 하나를 빼고준 거야. 그래서 그 돈 받으려고 한 30분 부동산에 앉아있었나? 이 집에 대한 자세한 썰은 제가 나중에 아예 이사 총정리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이 집이 장난 아니야. 도파민 덩어리야. 그래서 여기서 지내기 위해서 한 진짜 최소한의 짐만 가져왔는데, 고양이 화장실, 그냥 희정씨 집에 있는 모래 이것저것 아무거나 섞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접이식 매트리스랑 고양이 사료들. 마치 첫 자취 생활을 떠오르게 하는 아늑한 공간. 지금 애들이 허피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감자님들이 추천해주신 플루맥스라는 감기에 좋은 영양제. 그리고 요거는 참 굴룩한 요거 구내염에 먹이는 영양제. 그리고 이뮨 케어. 요게 찐 이제 면역 케어 하는 영양제인데, 얘는 지금 허피스 너무 심해가지고 요거 안 먹이다가 먹이려고 다시 가져왔어요. 이거 보이세요? 콧물 튀긴 거 여기? 이게 정세의 콧물입니다. 사료는 요새 아카나 제품을 먹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텐 밭에다가 임시로 담아왔어. 그래서 요 신발 박스가 저의 사물함입니다. 여기가 이제 환기가 돼야 하니까 이 다이소 매트망 사다가 창틀에 끼워서 평소에는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애들 간식 창고인데, 이거는 벌써 다 먹었네. 제가 이사하면서 안 먹는데 애매하게 남겨져 있던 제품들 싹 다 버리고 왔거든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 일단 페피테일이랑 콜라보를 하니까 페피테일 제품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내가 너무 많이 보여줘서 아실 것 같은데, 참 딜라잇이라는 캔 제품이고요. 작은 캔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푸딩처럼 다 흘렸다. 간결하게 푸딩처럼 먹일 수 있는 그런 캔 제품이고, 후추 먹어. 이거는 제 최애 트릿 중에 하나예요. 이건 진짜 내 다섯 가지 손가락 다 걸고 이길 수 있어. 내 최애 트릿. 이거 베타락이랑 닥터 펠리스 미니 트릿이랑 건강한 펫의 그 작게 나오는 트릿. 이 세 가지를 애들이 제일 잘 먹거든요. 그 중에서도 영양제가 아예 들어있는 트릿이라서 힘들어서 안 나오면 내가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이거 왜 없어요? 라고 할 정도로 알이 새끼 손톱이랑 비교해보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요, 피부 개선이랑 면역에 도움되는 베타글루칸이랑 뇌랑 심장, 눈에 도움이 되는 타우린이랑 이제 항바이러스랑 염증 효과에 좋은 락토페린이 들어있어요. 구내염 애들이 먹는 락토페린. 제가 트릿을 좀 많이 주는 편인데도 덜 찝찝한 그런 제품이에요. 야, 이거 국물만 이렇게 먹고 다 튀겨버리면 어떡하냐. 아까 그 영양제에서 빼먹었다. 이거는 참 유산균인데, 원래 애동이가 이렇게 장이 튼튼한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음변을 굉장히 자주 하는, 1년에 한 5~6번은 물음변을 하는 아이였는데, 이거를 먹이고 설사 파티 하는 횟수가 진짜 아예 줄어버렸어요. 요 참유산균을 유튜브 초반때 먹이면서 유산균이 좋다고는 하는데 효과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좋다니까 먹인다 이렇게 생각으로 먹였었는데, 꼭 건강검진 가서도 장이 튼튼하다고 하니까 요거는 안 끊고 계속 먹이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페피테일 제품을 되게 오랫동안 먹이고 되게 맹신하는 이유는 너 왜 이렇게 무생이게 나오는 거야? 찐 인간 약사님이 만드신 거라서 정크푸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영양 성분이 무조건 다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저는 간식을 굉장히 많이 주는 집사 입장에서 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쿵팡에서 페피테일이랑 뭘 하냐, 두 달 전으로 흘러가서 페피테일 약사님들이랑 두 달 전부터 요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다른 간식 브랜드였으면 안 했을 텐데 페피테일은 약사님들이 애들 무조건 건강하라고 만든 제품들이어가지고 좀 건강을 기원하는 어떤 그런 걸 해주고 싶다 감자님들한테. 그래서 앙우정동이 약사 옷을 입고 이 제품들을 개발하는 컨셉으로 제가 일러스트를 좀 작업을 했어요. 요렇게 애들이 막 비커도 들고 있고 스포이드도 들고 있고 서류도 막 보고 있고 애동이도 이제 일어서가지고 같이 약사 옷을 입고 있는 이런 귀여운 일러스트 작업을 해서 약사님들 그리고 디자이너분들께서 이렇게 페피테일 패키지에 넣어주시는 작업을 해주셨어요.
저는 요거를 기대를 안 했거든요. 당연히 따로 인쇄를 해서 뭐 세워놓거나 하겠지 했는데 패키지에 저희 애들이 들어간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고맙게 이거를 해주신 거예요. 귀엽다. 아, 귀엽다. 진짜 엄청 예쁜데? 이야. 이거 봐봐. 짠. 야, 역시. 자, 그리고 쓱쓱쓱 이렇게 한 다음에 오오 슈. 와. 짜잔. 그리고 되게 감사했던 게 저희 애들이 페피테일 제품 중에서도 잘 먹는 제품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잘 먹이는 제품들만 감자님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겠다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다른 브랜드들은 이거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들어가면은요 막 이것도 해주세요, 막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해서 막 5만 가지, 막 100만 가지를 다 소개해달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먹이는 제품들만 앙우정동 에디션으로 탄생을 하게 됐고, 감자님들 아시죠? 저희의 태생은 맥시멀리스트였던 거. 저희 또 이런 패키지만 나오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자님들이 오랫동안 쓰실 수 있도록 아무정동 에디션을 구입하시는 감자님들에게는 무조건 리유저블 백을 주신다고 해요. 나이키에서 나오는 그 에코백 재질로 리유저블 백이 제작이 되어서 그냥 운동 가방이나 뭐 무거운 것들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은 튼튼한 가방을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꼭 받아가시고. 제일 그거 아니에요? 아, 가방도 귀엽게 했네. 응. 와글와글한 느낌. 저 이거 대충 얹어놓은 건데 이대로 들어간 거예요? 약간 조정. 그래? 아, 그래? 이제 볼펜 없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아, 뭐예요, 저게? 어떡해. 사오신 거예요? 진짜 기기 개개하네. 짠! 이걸 왜 하는데요? 저는 토요일에만 페피테일 부스에 있을 예정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00분에게만 감자님 고양이가 들어가고 뒷면에 이제 원하는 부적을 골라서 넣을 수 있는 키링을 그려드릴 예정이에요. 50명 아니면 100명 뭐 이런 식으로. 아, 예, 선착순 하면 아까 전에 뭐 2, 3시간 괜찮다고 하셨었던 게 그럼 대충 100명을 하면 한 2시간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 100명 가자. 그래, 100명. 100명 일단. 오케이. 쓰러지면 앰뷸런스 불러줄게요. 아, 내가 좀 실패 안 할 수 있으니까. 부적 만드는데도 얼마나 골머리가 썩었는데 시안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몇 개인가 8개인가 만들어가지고 감자님들에게 투표를 올렸더니 1번부터 8번까지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감자님들 취향이 다 다르고. 그래서 결국 페피테일에서 감자님들에게 패배를 하시고 모든 부적을 다 인쇄를 해놓으셔서 감자님들은 제가 그림 그리는 동안 골라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또 다른 지역에 사시는 감자님들은 겁나 열받으실 거잖아요. 아니, 나는 가지도 못하는데 자꾸 저렇게 말만 해. 그래서 이게 궁디팡팡 직전에 온라인 판매가 열린대요. 같이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링크는 제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콜라보하는 이 세 가지 제품들이 네. 온라인에 5월 30일날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날에 네. 온라인에도 오픈이 될 거예요. 생각하기로는 당일날 아마 품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러면 가격은 오프라인이랑 동일하게 플러스. 웬만한 거 다 정해졌으니까 이제 가야지. 저 가겠습니다. 네네. 저 가겠습니다. 잠깐만. 저 이렇게 우당탕탕 이사 근황과 페피테일이랑 같이 준비했던 요 콜라보 제품들 설명을 드렸는데 썰이 지금 한 바가지 있어요. 이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사도 안 했는데 벌써 집들이 영상을 올리라고 하는 당신들을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매주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 잃은 비포가 된 뉴티였고요. 지금 여기 화장실 냄새랑 여기 이 사료 냄새 때문에 진짜 질색해서 죽을 것 같은데 딱 2주만 잘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이사해요. 이 영상 올리는 거 기준. 다음 주에 이사도 마치고 다시 프레시한 늦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5월 궁팡은 뒤졌습니다. 나 이제 봉인 해제돼가지고 쇼핑 겁나 할 겁니다. 5월 궁팡에서 봅시다. 안녕.